롯데의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고향인 울주군 삼동면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노제에는 두 아들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분향소를 마련하면서 수년 만에 일반에 공개된 롯데 별장에는 600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고인을 실은 운구차가 고향 마을인 울주군 삼동면 둔길이 롯데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에선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란히 내렸습니다. 노제는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전에 고인과 인연이 있던 불교식으로 30분 동안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어머니가 과거 아들을 위해 공양을 드렸던 문수사에서는 스님들이 나와 향년 99세로 타계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추모객들은 고인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별장에 마련됐던 울산 분향소에는 롯데그룹 관계자들과 고인을 기억하는 고향 주민 등 600여 명이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기반이었고 할아버지였고 참 너무 너무 막 그래요. 날라갔다. 신의장님이 덕을 많이 베푸신 양반인데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잖아요. 노제를 마친 뒤 운구차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선영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자신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둔길이에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한국과 일본을 누비며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마지막 1세대 경영인. 그룹 국정 문제와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에 순탄치 않은 말년을 보내기도 했지만 마지막 길엔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